아니, 우리 피라루크 잡아 먹자.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밥을 먹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바로 아마존에서 낚시. 그 아마존 하면은 여러분들, 현재 제가 보호종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페루 하면은 바로 피라루크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라루크는 크면은 막 3m, 4m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큰 고대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아마 이 페루를 상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다양한 어종들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미노랑 그리고 뭐 물 위에 뜰수 있는 그런 루어들을 구비를 해왔습니다. 이 채비 이제 릴이랑 로드 때도 한국에서 좀 저렴한 거 사왔거든요. 자, 저희는 이제 롯지에서 준비 채비 다 했고요. 이제 낚시하러 갑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막 울프피시도 있고, 뭐 피라루크도 있고, 뭐 나이프피시, 뭐 등등. 근데 여기서는 제일 많은 게 피콕베스라 해서 꼬리랑 몸에 공작새처럼 굉장히 동그란 문양이 이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가서 던져봐야겠죠? 와, 포인트가 달라. 이게, 우와, 진짜 좁다. 이게 진짜 생각한 아마존이지. 근데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기여가지고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여서 카약을 타고 올라가서 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좁은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물이 적으니까 물고기도 많이 몰려 있을 거고 던지면 던지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오늘 캐팅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건기여서 물이 이렇게 빠져서 그렇지. 우기 때는 저기 위에까지 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 악어도 있겠다, 뭔가. 느낌이 악어가 딱 살기 좋지 않을까? 오케이, 스탑. 맞아, 임마. 이런 거. 오케이. 응. 자, 여러분들. 지금 저쪽에서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지금 캡틴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이거를 이렇게 물에 넣어놓으면은 지금 슬슬 가면서 애들이 확 하고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배스 습성이 그러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왜? 더큰 강가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기 작은 애들밖에 없어. 근데 왜 탐나지? 왜 피라냐 잡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스 잡아야 되는데 맞아. 뭔가 옆에서 입질이 더 오니까. 아싸, 여러분 한국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저 떨림 오는 거 봐. 그래, 진짜 입질 와요, 피라냐. 오! 굿굿굿 키스, 예. 사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광이 좁아가지고 물반 고기반일 줄 알았더니 피라냐가 대부분이고, 지금 배스 위주로는 잘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여기에 피라냐가 많으면 다른 어종이 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피라냐가 없는 데 가야지 배스가 많거든요. 와, 우와! 오! 야, 소리 난다. 페로블랙 피라냐. 블랙 피라냐. 오, 얘가 실제로 피라냐가 꾹꾹 소리 내네요. 치카치카. Do you want kiss? 이동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데 가고 수심이 깊은 데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본류에서 작게 나오는 그런 굴곡져 있는 그런 하류 강류거든요. 근데 이쪽은 피아냐랑 좀 작은 물고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본류로 들어가거나 좀 높은 데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피콕베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굿.
여기 아마존에 있는 피콕베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잡아서 먹기도 한다는데 시장에 가면 많이 판다고 해요. Come on, come on, 피콕베스! 여러분들, 결국에는 오전 타임으로 낚시했는데 피라냐만 나오고 다른 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떡하죠? 잡았어요. 저희 지금 잠깐 육지로 가가지고 육지 위에서 몇 번 던져보시죠. 그럴까요? 거긴 그늘이라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와, 지금 저희가 본류, 아마존강 본류로 지금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피라냐이거든요? 거기서는 못 잡았는데 지금 입질이 엄청 크게 왔습니다. 어떻게, 느낌 어떻게 왔어? 같이 가는데 향기니까 얘가 지금 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그 바늘에 안 걸려서 빠진 거구나. 네. 놀랐구나, 걔도. 야, 한 건 하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본류 강으로 와서도 지금 해봤는데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캡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고기를 포를 떠서 미끼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른 아침 뭐 새벽 5시쯤에 다른 포인트로 저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뭐 작으면 50cm 뭐 크면 1m가 넘는 친구들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각 새벽 5시입니다. 웬디아라는 그 가이드분이랑 같이 낚시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낚시를 하는데 이제 거의 피라냐 위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베스가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말을 했더니 우리 아침 해먹을 걸 직접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큰 거 잡으러 갑니다. 와, 여러분들 정말 이쁘죠? 자, 이제 저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붉은 노을이네, 붉은. 셋. 오, 밸런스 맞춰야 돼. 오, 야. 오, 여기 흔들.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이쁘고 석양도 이쁘고. 와. 자, 지금 한 20분 정도는 계속 달리는 것 같은데 꽤나 멀리 나갑니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해보고 뭐 캡틴이 잡아주면 캡틴이 잡아주는 대로 열심히 한번 보고 그러도록 할게요. 이거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다? 독수리예요. 그 날아다니는 애들 위에서 걔네 아닌가? 자, 여러분들 지금 라마존에 지금 땅 보고 있는데요. 지금 헌터방님이 지금 여기다가 투어를 차리겠다고 하십니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내 꿈은 아마존 투어 로찌 사장. 오, 여러분들 저 여기서 내려서 할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수성가 오기네. 오케이, 땡큐. 와우, 여기서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먹을 게 있어. 이거랑 과자 두 개 살까? 과자? 좋죠. 저 감자네. 오. 왜? 해먹고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와, 이게 뭐야? 너무 양적을. 바나나 잎이죠, 이거? 오, 그러네. 와, 약밥이다. This is the typical fruit from the jungle. 아, 주먹밥 같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정글에서 먹는 전투식량 같고. 오, 치킨. 이야, 씨. 소스. 안녕.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약간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 카레 식은 거에 밥 비벼 먹는 느낌? 자, 쌀쌀 소스 뿌린 거 먹어볼게요. 자, 저희 헌터분께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고기를 가져오면 그걸로 여기서 낚시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온 루어는 안 한다고 해요. 오, 뭐야. 아, 고기가 육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였네. 나머지는 좀 붕어 느낌입니다. 아마존 붕어. 오, 아, 바로 여기서 썰어서. 성질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바로 껴가지고 던지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또 낚시를 합니다. 아까 빵님이 한 마리 입질이 왔었는데 피라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놈이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빠졌어요. 오, 그렇죠?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얘네. 좋았어. 이거 베이트피싱 큰 놈들이 뒤에서 몰려와가지고 앞으로 왔나? 아, 그 여기 근방에 있나 보다. 오, 여기 막 친다. 와, 투망을 못 가져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혹시 가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보고 싶거든요. 왔으니까 진짜 보고 싶거든요.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들. 아, 뭔지는 모르겠다. 작은 건 버리시고 좀 팔 수 있거나 그런 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물총고기를 많이 잡으시네요. 근데 카메라 잘 안 찍혀요. 자, 또 다른 배에 피콕베스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못 잡으면은 뭐 이렇게라도 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뭐 흔쾌히.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포인트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제발 나와라. 캐스팅! 제발 나와줘. 그 또 다른 배가 있다고 했었는데 배가 안 보입니다. 아, 있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할 텐데. 아, 우리가 잡아야지 뭐. 자, 여러분들 저희는 할 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하다가 안 돼서 복귀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쉽지 않아. 너무 어려워. 나 돌아갈래.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새벽에 착한하는 줄 알았는데 못 잡았는데도 도착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서 빨리 물을 먹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오늘 아침부터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뭇잎으로 싸서 이렇게 먹는 것도 신기하고, 물론 대물을 아직 못 잡아서, 저희가 잡고 싶은 걸 아직 못 잡아서 더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다른 물고기라 해서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저희만. 우리만. 다른 분은 안 드시고 저희만. 아, 저희를 위한 특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페루에서는 이렇게. 우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워서 슬슬 먹나봐. 잎사귀가 보습 역할 해가지고 찜이네 이거. 그러네. 바나나 잎 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그러네. 응.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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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괜찮은데? 오. 딱딱해요. 우와. 진짜로? 있었죠. 응. 여러분 먹어볼게요. 초바요. 미쳤어요. 오, 땡큐. 이거 먹어봐. 약간 육고기 느낌이에요. 되게 땅땅해요. 역시 육식어종들이 되게 땅땅하거든요. 땅땅? 딱 드셔보시면 그냥 닭 같은 느낌일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저번에 수고기로 먹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맛있다. 맛있죠? 그 육고기가 좀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뭐 이렇게 탄력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물고기는 조금 흐물흐물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단단합니다. 오, 야, 담백해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시 피콕베스를 잡기 위해서 베스트 타임, 피딩 타임을 노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배가 없다. 배가 없는데? 뭐지? 동물이죠, 맞죠? 어, 어. 동물은 동물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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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돌핀? 아니, 그쪽 찾던 게 여기 있었다고? 아, 근데 멀어서 이것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 새로운 지금 카누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물이 좀 많고, 지금 바구니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따가 물 찰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장주가 아마 열심히 파겠죠? 자, 제발 나와라, 피콕베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좀 더 나왔으니까 느낌은 좋다. 캐스팅! 내가 한다.
내가 누구야? 하지 마. 오 맛있어. 럼프로 했지. 오 맛없어. 자, 여러분들 무튼 낚시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날에 뭐 피라나 뭐 이런저런 거는 뭐 잡았지만 사실 피콕베스 아이스팟이라는 친구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찍는 영상은 마지막 날인데요. 또 여러분들 그래도 낚시 컨텐츠에서 마지막은 그래도 잡은 거를 먹고 싶었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타이거 쇼베리라 하고 한 5-6만원? 6만원 정도에 사온 것 같아요. 한 마리를 아마존 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m까지 커지는 맥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네. 와, 여러분 지금 제대로 찍어줬거든요. 와, 어때? 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자, 바로 먹어볼게요. 타이거 슈페. 제가 연습을 키워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먹을 정도. 어때요? 이상한가요? 네. 아, 좀만 먹어보게. 조금만. 초배로. 아, 이게 향이 나죠? 그 냄새 맡았던 향이 좀 나는. 아우, 근데 이거는 이멀전시. 콜라 이거 터트리려고 이거 폭탄이다. 폭탄.